작년에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번식을 시켜놓은 것이에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숙처럼,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겨울에 강하겠죠? 그러니까 노지에서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베르나처럼 잡곳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하나 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번식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출원을 하겠죠.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어때요? 이 친구 이쁘죠? 지금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다른 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. 이런 테이프는 어떠세요?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것도 산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, 그런데 이제 전혀 좀 다르죠.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케어가 완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, 이것도 지금 눈에 띄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뒀습니다.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짜잔. 이 친구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. 이쪽으로 가볼까요? 어떠세요? 이 친구도 색깔이나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잡힐 것 같아서 내가 좀 이렇게 그렸어요. 지금 이제 곧 이제 벌써 선발의 시즌이 되다 보니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. 보고, 계속 보고, 그리고 이제 또 표시하고 사진 찍고 그 작업을 아마 계속 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피겠죠. 근데 좀 이렇게 꽃 모양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 친구는 작년에 가지고 온 친구죠. 이 친구도 지금 아마 올라오면은 굉장히 특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잔뜩 해보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이상은 수국으로 이렇게 선발이 시작한 하루였습니다.